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목표의 좋은 김성필입니다. 네, 그 김성필님은 저희 채널에 꽤 오랜 멤버십을 또 유지하고 계시고 처음 방문하시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어떤 계기로 방문하겠다고 용기를 내셨나요? 아무래도 여기를 방문해야지 이 골프 스윙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. 그렇죠. 워낙 바쁜 일을 하시고 네. 다들 바쁘시니까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오세요. 예. 그래서 오늘 그 절대 스윙 그 시작 전에 대화를 했는데 절대 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스크린에서 굉장히 재밌었대요. 근데 뭔가 생각이 더 들어가면서 엉켜가지고 바짝 힘이 들어가서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데 절대 스윙을 점검을 받으러 오셨지만 제가 오늘 굉장히 스페셜 팁을 드릴 거니까 당분간은 김성필님 이어서 뭐 이상호님도 오시고 뭐 세종사장님도 오시고 그럴 텐데 같은 팁이 나갈 겁니다. 왜냐면 우리 멤버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? 예. 자, 그럼 우리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굿. 그러니까 스윙을 보면 절대 스윙 5단계에서 그 꺾어 들어 요 동작 뻗어 있잖아요. 네. 뻗어 동작이 없어요. 처음에는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.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. 없어지죠. 없어져요. 없어져요. 다시. 다시. 이번에 있었어요. 이번에 있었어요. 이번에 있었어요. 이번에는 절대 스윙 잘 잡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스윙이 괜찮은 뭐 슬로우로도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드릴 게 뭐냐면 스윙을 이제 함께 배워볼 텐데 이거 뭐 가방이 이렇게 예뻐요 이거? 블랙곰한테 제주 블랙곰님한테 사신 거죠? 그때 막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예. 야, 그 느낌 진짜 좋다. 이쁘네요. 할인도 받았고, 예. 그죠? 자, 특별한 그러니까. 자, 여기서 우리 그 지팡이 체조 한번 할게요. 이렇게 지팡이 딱 짚으시고, 이렇게. 그리고 이 뒤에 껌 있는 거 아시죠? 예. 이 껌을 보는 거예요. 저랑 같이. 둘, 셋 하면 그냥 가볍게 껌을 보는 거예요. 그렇지. 좋아요. 또, 껌 볼 때, 야, 네가 이쪽으로 보여줘야지. 그게 아니라, 친절하게 내가 가야 돼요. 친절하게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숙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섰을 때야 뭐 이거지만, 실제로 숙여 있기 때문에, 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렇지. 또 뒤꿈치 들고. 그렇지. 그래서 뒤꿈치 여기를 꼭 보셔야 돼요. 아셨죠? 다시. 그리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지금 어깨가 이렇게 돼 있지만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올라간 상태에서 껌을 보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빠져요. 이 탄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거예요. 그냥 여기서 껌 하면 약하지만 껌 하면 이게 훅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 그게 떨구가 되는 거예요. 집에서 하는 껌은 잘못 본 거네. 잘못 본 거야. 이렇게 되지. 자, 그렇게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왜 껌을 그렇게 시킬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 껌 이렇게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백스윙 이렇게 들었잖아요. 백스윙 든 상태에서는 껌 보면 어깨가 어디가 있어요.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심지어 머리까지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튕겨 나갈 정도. 그러니까 여기서 껌 하면 이렇게 나가 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 내가 들었지만 껌을 봤더니 어깨가 떨어지니까 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이 상태에서 껌 너무 힘들거든. 이렇게 있으면 자에서 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탄력만 주면 껌에 의해서 앞으로 쑥 빠져나가는 그 탄력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절대 스윙 버리세요. 절대 스윙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. 백. 자, 가운데 서서. 자, 가운데 서서 백 하고 껌만 보는 거예요. 껌. 그렇지. 근데 껌 볼 때 어떤 느낌이 오늘 이게 수업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. 예. 여기서 껌 볼 때 얘가 그냥 이쪽으로 쑥 빠져나가게끔 바닥에 스치게.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들고 있다가 쑥 빠지게. 그렇지. 계속 껌 봐야 돼요. 껌이 안 보여질 정도로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. 여기서 이렇게. 껌만 보이게. 요 정도만 보이면 돼요. 볼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. 자, 뒤. 뒤꿈치. 빵! 그렇지.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. 또. 다시 더 껌으로 껌 쪽으로 더 의존해야 돼요. 둘, 셋, 껌. 그렇지. 더 의존해야 돼요. 껌 쪽으로. 좋아요. 그러면 이걸 몇 번 해보잖아요.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. 여기서 껌 했는데 얘가 쑥 빠져나가서 이렇게 내 앞에서
지나다니는 게 보여요. 껌 했더니 보세요. 껌 했더니 지나가고. 왜냐면 얘를 빨리 보내야 껌이 편해. 얘를 후딱 좀 빨리 가게 해버려야지 껌이 편하게 보이지. 여기를 무슨 뭐 이렇게 하고 있거나 뭐 이걸 이러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불편해. 그러니까 빨리 껌을 보려면 얘를 빨리 제거시키고 보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러면 자 이쪽으로 서보세요. 그 느낌을 가지고 공을 치면 백스윙을 들고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럼 백스윙 있는 상태에서 껌 이게 되는 거예요. 껌 또 공도 잘 날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들었을 때 들고 천천히 해볼게요. 들고 껌 할 때 이 공을 내가 그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손으로 그냥 긁어가지고 없앤다. 아야야 저리 치나. 네. 저리 치나 이런 느낌이에요. 이 빗질 우리도 그쪽 동네 말로 빗질하고로 딱 해서 야야야 그쪽 야야 그쪽 치나봐 껌 좀 보게. 아유 이 새끼 저리 가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요.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늘 김성필님께 제가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백스윙 들고 야야야야야 그거 있죠. 껌 들고 껌 피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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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껌 피니쉬. 지금 똑같이 친 거예요. 그러니까 스윙이 그 제가 뭐 우리 멤버분들도 보시겠지만 스윙 볼 때 완전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3단계 스윙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 와보세요. 자 치나봐 그거부터 해보세요. 빈스윙으로 빈스윙. 야야야 그렇지 그 태수 뒤에 보고 있어야지 돌아갈 정도면 아니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. 거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요쯤에서 끝나야 돼. 자 세게 할 필요도 없어. 그냥 치나. 야 치나봐 아유 그냥 뭐가 이렇게 목잡이엄마 이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딱 해보세요. 쳐보세요. 야 뭐가 이렇게 알짱거려. 그냥 쳐봐. 치나봐 하는 거. 힘 빼고 치나봐. 그렇지. 아 돌면 안 되지 지금은. 지금은 돌면 안 돼. 나중에 돌 거니까.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야 저쪽 치나봐. 나 지금 뒤꿈치 좀 보게 했는데 머리가 돌아가면 어떡해. 알았죠. 자 가서 가만히 계세요. 그렇지 좋았어요.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뭘로 치냐면 손으로 치는 거야. 팔로 그냥 빼라. 야야야야야야 뭐 몸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렇지 팔로 그리고 손으로 치는 게 더 좋죠. 왜냐면 팔로 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. 다시 자 보고 천천히 야 뒤꿈치 야 가만히 계세요. 그리고 지금 100점이거든 잠깐만. 그리고 둘 셋 하면 돌면서 피니쉬. 이게 끝. 이게 스윙 끝이라는 거예요.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평생 끝이에요. 평생 절대 스윙은.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파워를 실을 때 좌회전을 갖다가 좌회전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자 오늘 김성필님 잘 오셨어. 좌회전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야야 저로 치나봐 임마 하는 거 있죠.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거예요. 그리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굉장히 잘 날아갔지만 약간 왼쪽으로 감겼죠. 저 위치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윙을 보면 그러면 나중에 그럼 우리는 맨날 이렇게 끊으면서 쳐야 됩니까? 그게 아니라 보세요. 여기 있는 상태에서 껌 피니쉬 이런 형태로 치면 굉장히 편하게 똑바로 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의 오늘 레슨은 뭐라고요? 비켜봐 치나봐 없애기. 뭘로? 손으로. 껌을 토대로 해서 손으로. 손을 안 썼거든요. 예? 네? 안 돼요. 손 써야 돼. 손으로. 그러면 그거는 되게 막연한 거예요. 그건 뭐냐면 그냥 그 요즘에 자동주행 뭐 반자동주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건데 골프는 그런 거 없어요. 골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나마 요 껌에서 치나봐 정도만 하면 그나마 반자율 주행은 돼요. 다시 가 해보세요. 야 껌하고 멈추기. 야 치나봐. 에이 그거 너무 멋있다. 치나반데 야 비켜봐 그거잖아요.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했지. 그렇지. 그리고 피니쉬 딱 끝. 지금 우리 구독자분 아니 우리 멤버분들 보시면 와 스윙 대박 좋은데 그러실 거예요. 자 해보세요. 그리고 김성필님도 감동하실 거예요. 자 아 야 비켜봐 스탑.
핏, 피니쉬. 많이 돌아갔죠, 이번에. 다시. 야, 비켜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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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. 피니쉬. 그, 딱 돌리면서. 그, 이게 다예요. 쳐보세요. 쳐보세요. 너무 간결해지죠? 할 게 없어. 근데 여기서 되게 그 숨겨진 게 지금까지 우리는 뭐 어깨를 떨구냐, 뭐, 오른팔을 쓰냐, 왼팔을 쓰냐 다 필요 없고. 다 보고. 자, 껌이에요. 지금 껌, 껌. 스탑. 둘, 셋, 피니쉬. 굿. 어때요? 진짜 편하죠? 진짜 편하죠? 다시. 둘, 셋, 껌. 둘, 셋, 피니쉬. 굿.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, 그, 샌드 가져오셨죠? 자, 요게 이제 어프로치란 말이요. 자, 그러면, 왜냐면 저는 이제 지역에서 오신 분들 말투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, 그건 또 안 된 게, 자, 보세요. 여기 있으면, 이것도, 이 보통 어프로치를 너무 성의 있게 하는 거예요. 전부 다. 이렇게. 우리가 지금 이 공은 뭐예요, 공? 공은 무슨 상대예요? 치나봐. 야, 치나봐. 야, 저쪽 비켜봐. 야. 빨리 비켜봐, 비켜봐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킨다는 그런 느낌. 물론 이렇게 세게 칠 필요는 없겠죠. 항상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작은 어프로치도 갔을 때 딱 놓고 야 갔을 때 야야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걸만 퍼팅조차도 여기서 딱 보면 비켜주는 거예요. 껌을 보기 위해서 야야 저쪽 비켜봐. 그래서 요 자리를 비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비켜 하려면 우리가 온몸으로 비켜 잘 안 하죠. 야야 저리 가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비켜봐 이쪽 비켜봐 그러죠.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갔으면 팔로 껌 피니쉬. 근데 껌 하면 이미 이렇게 다 와 있어.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속 동작을 하면 그냥 손으로 긁고 올라가면 손으로 껌 하고 올라가면 이런 수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슬로우로 보면 슬로우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. 그래서 저 이게 안 보지만 이런 느낌이지만 진짜 이런 느낌이 나와요. 쭉 하고 여기서 펴지고 그다음 더 이상 못 가죠. 그러니까 피니쉬. 가볍게. 아 왜냐면 뭐 우리가 무슨 최홍만 강호동을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야야 공공. 야 애들 좀 비켜봐 좀 이런 거. 자 해보세요. 이게 다예요. 그래서 모든 샷을 그걸로 통일시키는 거예요. 그렇지. 바닥 아니 지금 머리가 돈 거야. 바닥을 돌 이유가 없어 지금은. 그리고 나눠야 돼. 연속으로 하지 말고 딱 치고 네, 나눠서. 절대 스윙을 할 때도 이게 뻗으면 안 돼. 뻗으면 안 돼요. 뻗어줘야 돼요. 뻗으면 안 돼요. 뻗어줘야 돼요. 자동으로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뻗으려고도 하지 마세요. 그냥 만약에 구부러져 있다? 그럼 구부러진 대로 놔두세요. 중요한 건 뭐예요? 치나바니까. 껌만 보면 다 펴져. 다시 껌. 껌. 야야야. 그리고 이 볼딱 있나? 그렇죠. 그거예요. 그게 끝. 끝. 자, 쳐보세요. 근데 지금 우리 아까 그 우리 김성필님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주신 스윙이 있거든. 조금만 공 안쪽으로 들여놓으세요. 공 어디다 놓냐면 여기 요 티 있죠? 그래서 자 껌 치나봐. 그리고 피니쉬 둘 셋 굿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왼쪽으로 감기는 분들은 세팅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세팅이 돼서 그래요. 우리 그 스퀘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아크로 됐을 때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열려있는 느낌 그런 거 아시죠? 다시 내 스윙 라인에 비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놨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려있다는 느낌은 제일 좋은 공이 나와요. 껌! 그리고 둘, 셋, 피니쉬. 공 봐요. 안 그래요? 너무 좋죠? 보세요. 이렇게 아름다운 드롭볼이 나오잖아요. 165나 나오네. 아니에요. 근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. 이게 다예요. 이게 다.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자, 드라이버 다녀보세요. 드라이버. 드라이버는 아예 안 맞네. 에이, 그런 거 있어. 자, 얘도 마찬가지예요. 자, 티, 중티 꽂으시고. 자, 타점을. 이거 절대로 친다고 하면 안 돼요. 이것도 클럽 페이스 열려 있어야 됩니다. 열려 있고. 열려 있어야 돼. 치면 안 돼. 아니, 틀렸어. 지금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니지. 치나반대. 치나봐. 야, 보고. 그 다음에. 자, 공 가운데로 들이세요. 공 가운데로 들이세요. 해서 열어야지. 들였으니까. 그렇지. 자, 껌이에요. 껌! 그렇지. 다시. 근데 연습 스윙 할 때 바닥 건드렸어요? 안 건드렸어요? 다시.
다시. 아니 건들면 안 돼. 박 다시. 빨리 치우세요. 치우고 아니 돌아가면 안 돼. 지금 돌아가는 정도까지 하시면 안 돼. 팡. 껌을 안 보잖아 지금. 껌을 봐야지. 그렇지. 지금 핵심이 껌인데 지금 껌을 안 하고 스윙 연습만 하고 있잖아. 대부분 그래. 대부분 드라이버만 잡으면 갑자기 정신이 반이 나가. 자, 쳐보세요.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? 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드라이버 잡았다고 껌을 안 봐요? 봐야지. 다시 껌이에요. 자, 껌. 그렇지. 안 맞아도 돼. 공 가운데 놓고. 자, 껌. 껌 보셔야 돼. 껌! 그렇지. 가만히 계세요. 둘, 셋, 피니쉬. 그렇지.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. 그 스윙. 그 스윙. 근데 이제 드라이버 할 때는 나중에 제가 어떤 걸 드리냐면 좌회전 하라고 그래. 좌회전이 뭐냐면 몸은 안 돌아가더라도. 왜냐면 껌을 보니까 몸이 안 돌아가잖아요. 이걸 왼쪽으로 돌리라고 그래. 왜? 그래야 발이 떼졌을 때 쭉 이쪽으로 돌 수 있으니까 잡아 당기라고. 플랫하게 이렇게. 플랫 그런 건 상관없어요. 잡아 당겨버리세요. 껌 하면서. 그렇지. 그렇게. 자, 쳐보세요. 다시. 또. 껌. 그렇지. 그렇게. 근데 지금 2단계로만 가야지.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멈추고 가야지. 나누셔야 돼. 안 나누면은 뭐 다 틀려. 봐, 지금 껌 안 보잖아. 지금 스윙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. 제가 봤잖아요. 껌을 봐야 스윙이 돼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좋은 샘플이 뭐냐면 우리 멤버분 중에 다 그럴 거야. 이런 거 다 주면 처음부터 스윙 생각 없어. 저는 솔직히 말했잖아요. 스윙에 아무 관심 없다. 1단계로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. 스윙에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. 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껌을 보는 거냐 안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왜 자꾸 스윙하냐는 거지. 다 그래요, 다. 지금 보면서 어휴, 내 얘기 안 해? 그런 분도 있을걸요? 또 해보세요. 쳐보세요. 공 놓고 쳐보세요. 지금은 저한테 배우러 왔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껌부터 저리 치나라이 해놓고 껌! 봐야지, 봐야지. 또 끌려가지 말고, 끌려갈 정도까지 스윙하지 말고 껌 봐야죠. 안 보잖아, 지금. 껌! 그렇지. 왜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. 자, 줘보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얘 드라이브를 잡았어도 껌! 어디로 가든 팔 굽어도 돼요. 그래서 딱 보면 놓고 드라이버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. 이거 타이틀이에요? 타이틀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? 와, 완전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. 자, 여기서 놓고 딱 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? 그게 아니라 들었으면 껌! 둘, 셋, 피니쉬. 네. 껌! 둘, 셋, 피니쉬. 껌! 둘, 셋, 피니쉬. 네. 자, 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껌. 처음 볼 때 네. 얘기했다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더 좋죠, 그럼. 더 잘 보이지. 이렇게 맞히니까, 이게 네. 돌려서 치니까 네. 감이 잘 되는. 잘 보이죠? 여기에서 껌을 치려가면 그러면 안 보여요, 껌.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꺾어 들어를 한 거예요. 들어갈 때 엉덩이 돌리라고 한 거예요. 이렇게 돌고 여기서 껌을 가면 네. 그러면은, 야, 치나 봐도 잘 돼요. 이거 근데 우리 김성필님이 갖다 주신 건데 막 움직이고 소리 나요, 안에서 지금. 목포 낙지. 아. 다시. 여기 네, 껌. 다시. 다시 해보세요. 쳐보세요. 빈스윙은 필요 없어. 와, 이거 모든 채가 다 이런 가방을 사신 이유가 있구나. 다 간지인데? 와, 자, 다시. 좋아요. 껌.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. 껌. 그렇지. 너무 멀어. 예. 예, 다시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스윙을 저한테 배워가면 안 돼요. 이게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, 우리 멤버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. 회원님도 오신 게 무의미하면 안 되잖아. 왔으면 뭘 배워가냐면, 아유, 저리 좀 가. 그냥 여기서 껌 볼 테니까 그냥 껌 좀 볼라니까 너 저리 좀 가.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껌 볼라니까 야, 저리 좀 가.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앞으로 쳐내는, 걷어내는 이 연습을 하라는 뜻이거든요. 왜냐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, 살살 쳐도 놓고 백스윙 들고 껌 피니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자, 해보세요. 이해는 되는. 쳐보세요. 그러니까 걷어내는 것만 하세요. 살살 거 살살. 다시 껌 보면서 걷어내는 것만 툭. 저 이번에 되게 잘했어. 자, 쳐보세요. 그러니까 세게 치는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오늘 세게 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렇죠? 세게 칠 이유가 없어. 자, 다시. 자, 보고 가운데다 놓고. 너무 멀어. 껌 하기엔 너무 멀어. 껌. 그렇지. 가만히. 둘, 셋. 피니쉬.
아, 잘하잖아요. 좋잖아, 공. 그쵸?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.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무지하게 급하신 거예요, 그냥. 그러면 안 돼. 천천히. 아, 천천히 하는 세계는 중요하지 않지.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해요? 그냥 나는 여기서 번쩍 들어도 여기 있는 애를 저쪽으로 동네말로 야, 치나봐. 아니면 치워봐. 야, 저쪽 빨리 좀 이거 걷어내봐.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니까요. 근데 대부분 다, 야, 죽자고 얘가 중심이 돼요, 다. 안 돼요, 그러면. 그러니까 멀리치기는 돼. 근데 골프에서는 안 돼요. 망해. 툭, 걷어내. 머리가 뒤에 남아야 잘 걷어지죠. 왜냐면 우리가 지금 껌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얘네 치운다고 껌님을 혼자 놔두면 어떡해요? 다시 해보세요. 걷어내세요. 그렇지. 그리고 둘. 껌 봐야지. 발도 들어서 껌 봐야지. 다시 둘, 셋, 껌. 그렇지. 그리고 둘, 셋, 피니쉬. 자, 해보세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제가 보면 이렇게 본 상태에서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봤잖아요.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.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. 너무 누웠어. 너무 누웠어. 다시. 쳐보세요. 쳐보세요. 아, 너무 위로 많이. 네, 그거 안 좋아요. 너무 돌는 것도 안 좋아. 그 정도 너무 많아요. 그러면 저쪽을 감당을 못해. 그냥 정상적으로 백스윙 해보세요. 백스윙. 껌. 그렇지. 내가 할 수 있는 백스윙이 제일 좋아요. 지금 보면은 평소 하시는 것보다 백스윙 크거든. 그러면 좋지 않지. 자, 쳐보세요. 얘 계속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. 다시. 자, 들고. 가까이 가까이 너무 멀어. 못 걷어내 그 정도는. 자, 둘, 껌. 빵, 가만히. 둘, 셋, 피니쉬. 아, 이렇게 좋으면서 이걸 왜 안 해요? 좋잖아요. 그래 안 그래요? 그죠? 이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. 이게 스윙 다야. 치고. 이 연습을 안 그래도 집에서 잘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한테 이 연습 하는 거예요. 오늘 짧게 짧게 가시죠. 뭐 좀 이따 끝나고 또 연습하시면 되는데 그 우리 멤버분들이 너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올 때 뭐 저한테 처음부터 무엇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레슨은 효율적이지 않아요. 이렇게 연습을 해오셔가지고 안 되는 거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. 주고받으면서 그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방송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만들어드리는 방송이 아니잖아요. 지금 약간 틀어진 걸 갖다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연습해서 오십시오. 이런 걸 드리는 건데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최근에 박영덕님 이후에 김성필님이 이제 선두를 치고 나온 거죠. 왜 그전에 사실 오승현님도 오셨었고 황원찬님도 오셨었는데 제가 녹화를 안 떴거든요. 근데 이제 오시는 분마다 가볍게 지금 한 30분 정도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볍게 해가지고 오늘 그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. 네, 그렇죠? 그리고 딱 촬영 끝나면 이 앞에 연습 타석 가가지고 연습하시고 가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하실게요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안 어렵죠? 예.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시면 돼요. 예. 네. 오늘 어떠셨어요? 확실히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네. 이렇게 옥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네. 연습이 더 쉬워질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번 오시면 안 오셔도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내준다든지 질문을 하면 제가 알아듣잖아요. 네.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니 이런 멤버십 채널이 어딨어 전 세계에 오라는데 무조건 오죠. 그러니까 완전 다르잖아요. 예. 그렇죠? 오늘 김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오늘 낙지 먹고 제가 좀 몸보신 하겠습니다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멤버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옥바이. 감사합니다. 네.